안녕하세요. 서울 아산병원 이비인후과 교수 안중호입니다. 주말에 다들 무엇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시나요? 편하게 집에서 쉬면서 독서나 음악 감상, 밀린 넷플릭스를 감상하는 분들도 계시고 골프 약속으로 필드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분들도 계시죠? 저는 웬만한 약속이 없으면 일주일에 한 번은 서울의 청계산을 다녀옵니다. 집에서 아주 멀지 않아서 이동시간이 적게 들고 산 자체가 험하거나 아주 높지 않아서 새벽에 생수통 하나 들고 다녀오기 딱 좋은 코스입니다. 저는 산을 올라가는 것은 인생을 살아가는 것과 비슷한 면이 있다고 생각해서 좋아합니다. 우리나라 산은 높이에 비해서 경사도가 높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능선을 탈 때 숨이 차는 산비탈도 있고 편하게 걸을 수 있는 산 안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산의 초입에서 정상을 바라보면 저길 언제 올라가나 한숨부터 나올 수 있지만 우선 눈앞에 산비탈까지 일단 올라가자고 마음먹고 열심히 올라가면 좀 쉽게 걸어갈 수 있는 구간이 나오고 다음 산비탈, 또 다음 산비탈 이런 식으로 여러 산비탈을 오르다 보면 어느새 산봉우리에 다다라 있는 자신을 발견하는 것이죠. 인생도 막연히 엄청 큰 목표를 세우고서 이걸 어떻게 이루나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매 순간 나에게 주어진 업무와 작은 목표들에 최선을 다해서 이루다 보면 애초에 세웠던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산에 올라갈 때마다 매 순간 나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자고 다짐합니다. 이제 따뜻한 봄이 되어서 다들 야외 활동을 시작하실 텐데 이번 동영상에서는 제가 생각하는 건강하게 산행을 즐기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첫 번째로 제대로 된 등산화를 구입하십시오. 물론 우리나라 대부분의 산들은 운동화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렇지만 혹시 있을지 모를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등산화를 신으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등산화의 가장 큰 목적은 발목 부상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산할 때 안 그래도 다리가 후들거리는데 노면까지 미끄러우면 부상의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등산화는 미끄럼을 방지해줍니다. 우리나라 산들은 바위로 이루어진 소위 악자가 붙은 산이 많아서 미끄러져 일어나는 사고가 꽤 있습니다. 그리고 등산화의 두꺼운 밑창은 충격 흡수에 좋고 족저근막염을 예방합니다. 산길은 잘 정리된 길이 아니라서 걸을 때 충격이 올 수 있죠. 이러한 충격은 발목과 무릎 관절에 무리를 줍니다. 그래서 가급적 발목까지 감싸주는 등산화를 구입하시는 것이 처음 산행을 시작할 때 필수입니다. 두 번째로 산행을 시작하기 전에 하체의 스트레칭을 잘 해주셔야 합니다. 등산에서 가장 흔한 부상은 무릎과 발목 부상이죠. 평소 별로 운동하지 않다가 맘먹고 나선 산행길, 혹시 일행 중에 산 잘 타는 사람이 있으면 지지 않으려고 무리하다가 무릎이나 발목 부상을 입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무리해서 정상까지는 올라왔는데 하산하다가 허벅지 뒤쪽에 부상인 햄스트링 부상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등산 전 하체 스트레칭을 충분히 하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세 번째로 산에 오를 때보다 내려올 때 더욱 조심하셔야 합니다. 산을 오르면서 하체 근육에 피로가 누적되었고 정상을 지난 뒤 안도감에 방심해서 부주의해지기 때문입니다. 하산할 때 유령으로는 경사가 심할수록 보폭을 줄이고 양쪽 무릎을 약간 구부린 상태로 몸의 무게중심을 아래에 둔 다음 앞으로 내리는 발등을 위로 들어서 발 뒤꿈치를 주로 지면에 닿게 해서 미끄러지지 않게 내려갑니다. 계단과 달라서 산은 경사도가 계속 변하기 때문에 하산할 때도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로 등산용 스틱을 적절히 사용하면 좋습니다. 등산 스틱의 길이는 일반적으로 팔꿈치 각도가 90도가 되도록 하고 오르막에서는 약간 짧게, 내리막에서는 약간 길게 빼서 사용하면 좋습니다. 단, 등산 스틱을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이 가장 흔히 하는 실수가 스틱을 뒤로 흔들면서 가는 경우인데 홀로 산행을 하는 경우는 문제없지만 등산철이 돼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서 산행을 하게 되면 자칫 뒤에 오는 사람에게 흉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스틱 끝은 뒤로 넘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스틱은 일반적으로 양손에 한 쌍으로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 번째로 고혈압 당뇨 환자들은 산행 전 혈압, 혈당을 충분히 조절한 다음 등산을 하셔야 합니다. 가파른 지형을 오르다가 순간적인 혈압 상승이 발생할 수 있는데 혈압을 제대로 조절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한 산행으로 혈압이 오르면 자칫 심장 발적이나 뇌졸중이 생길 수도 있죠.
더군다나 한여름 땀을 많이 흘리고 목이 마른 상태에서는 심장에 더 무리가 갈 수도 있습니다. 당뇨 환자 역시 공복 상태로 등산하면 저혈당 위험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산행 전 가벼운 식사를 하고 중간중간 피로시 드실 수 있는 간단한 간식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섯 번째로 등산 중 혹은 후에 음주를 삼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도 예전에는 소위 정상주를 즐기려고 보냉병에 와인을 담아가기도 했습니다만 산행 중 음주는 낙상사고의 위험도를 증가시키고 운동 효과를 헛수고로 만들게 됩니다. 또 등산 후에는 오늘 운동 열심히 했으니 많이 먹어도 되겠지? 라는 생각으로 각종 파전에 기름진 음식과 막걸리 즐기시는 분 많으시죠? 저도 예전에 친구들과 다닐 때는 하산에서 뭘 먹지? 라는 생각으로 다녔습니다만 요즘은 아들과 둘이서 새벽에 산행 마치고 집에 와서 아침 식사 챙겨 먹습니다. 등산을 하고 난 뒤 얼큰하게 취하고 과식을 하고 나면 근육은 안 만들어지고 살만 쪄서 그냥 기분만 좋은 주말이 되고 맙니다. 일곱 번째로 등산화만큼 중요한 것이 장갑의 사용입니다. 제 직업이 워낙 손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인지는 몰라도 장갑 착용으로 손을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등산을 하면서 주변 나무나 밧줄 혹은 바위 등을 지지하면서 오르내릴 수도 있고 차츰 발을 헛디뎠을 때 손으로 주변을 짚어야 할 경우도 있죠. 이때 혹시 손이 다치면 상당히 곤란할 수 있습니다. 드물지만 자칫 파상풍의 위험도 있기 때문에 아무리 더워도 가벼운 장갑을 반드시 착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공자는 논어에서 지자요수, 인자요산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물을 좋아하고 인자한 사람은 산을 좋아한다는 의미죠. 주말에 가까운 산에 다녀오면서 한 주 동안 쌓인 스트레스를 풀고 다시 새로운 한 주를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고 즐거운 하루 되세요.